이름님이 나오셨구나. Keep that vibe. 우리만의 숨결이 yeah. 제목하면서 내려가는 멜로디.
호랑이를 했어.
가서 배톱을 꺼내려면 이 자세를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시작을 알린다고 했다. 난 눈치를 많이 맞아요. 보고 정한이는 약간 뭐였지? 나 너무 예민해가지고 예민해. 안경을 뭐지? 야 다들 잘하는 거 보니까 무진 사람 아니야? 유진이 아니야. 일단 이렇게 근데 설명 없이 딱 봤을 때 좀 어려워. 아니 매력 있어. 스토리를 알고 싶게 만들어. 근데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그냥 자체가 뮤비 자체가 달라. 이해했어. 너무 의견이 뭐지? 뻔하지도 않고 진짜 저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야? 아무 생각하고 그냥 로버트 대신 내가 하나 나중에 나가는 거고 너무 예민해서 눈이 너무 예민해서 그거를 안 보고 싶어가지고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쓰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애들끼리만 모이는 거 맞아 진짜 맞아. 그래서 일단 조용한 모여서 이제 우리끼리 좀 일상 원래 강강해서 강강해서 본인이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도 문제가 있는 애들 맞는 거 같아. 이거 리얼이야 이거. 아 연락을 받기 싫어서 잠수를 타고 싶어요. 잠수 탄 거야. 이런 거를 약간 추측하는 재미도 있고. 맞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석하는 맛이 확실히 있다.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청춘창과 토론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창과 많이 사랑해주세요.